안녕하세요. 코드 드래곤입니다. 오늘은 프랑스의 비디오 게임 개발 및 배포 사이트인 포커스의 회원 가입하는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포커스는 1996년에 설립되었으며, 셜록 홈즈, 트랙매니아, 런어웨이 등의 게임을 배포했습니다. 포커스 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회원 가입 절차를 통해 계정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단계단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커스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처음 접속을 했다면 나이를 확인하는 페이지가 나옵니다. 여러분의 나이에 맞게 선택한 후에 Confirm 클릭합니다. 웹페이지가 보이면 우측 상단에 있는 사람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로그인 페이지가 나옵니다. 아직 계정이 없으므로 Create an Account를 클릭합니다. First Name에 이름을 입력하고 라스트 네임에 성을 영어로 입력합니다. 본인의 생년월일을 월, 일, 년으로 순서대로 선택합니다. 계정은 18세 이상이어야만 만들 수 있습니다. 본인의 이메일 주소를 동일하게 두번 입력합니다. 사용할 패스워드를 동일하게 두번 입력합니다. 페이지를 아래로 끝까지 내려주겠습니다. 필수 약관 항목인 첫 번째 항목만 체크하겠습니다. 아래에 있는 I'm not a robot에 체크하겠습니다. Register now 클릭합니다. 계정 생성이 완료되었습니다. 계정 생성 시 사용한 메일함을 확인해 보면 계정이 만들어졌다는 메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포커스 페이지로 돌아와서 우측 상단에 있는 사람 아이콘을 클릭하겠습니다. 로그인한 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메뉴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제 생성된 계정으로 해당 사이트를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포커스 사이트에 계정 생성하는 방법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